하이, 안녕 여러분. 그럼 안녕하세요, 세니입니다. 세니의 세상. 오늘은 이제 내일 되게 중요한 촬영이 있어요. 이쁜 20대를 남기기 위해서 화보 촬영? 개인 화보 촬영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촬영이 좀 비싼 촬영이라서 이왕 이렇게 돈을 내고 촬영을 할 거 좀 조금이나마 더 예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아이유의 다이어트 방법이랑 최근에 예슬이야 언니께서 올리신 효과 있는 하루 다이어트 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아이유의 방법이 물을 한 방울도 안 마시는 거예요. 몸에는 수분이 빠져나가서 얼굴이 쪼그라드네요.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 챌린지. 학교 가기 전에 그러니까 물을 조금 마시고 그게 저의 마지막 수분이 될 것 같습니다. 속눈썹 연장하고 화장하기는 좀 불편한데 지울 때가 세상 편해요. 머리를 할 건데 머리는 묶을 거예요. 내일 촬영이라서 내일 머리를 감을 거라 얘를 묶어봅시다. 앞머리랑 옆머리를 앞머리 왜 이래? 저희 일용할 워터를 가져왔습니다. 저희 오늘 마지막 물이자 수분입니다. 오랫동안 향수를 뿌려줄 앰런 머리가 뿌린다. 오늘의 수분 마지막 얼음 하나로 설치를 끝낼게요. 오늘의 수분 샤프 끝! 샤프 목표야. 너무 배고프고 졸려. 아, 너무 짜증이 나. 다리 모조리 젖었어. 다리 모조리 젖어서 너무 짜증나. 다리를 못 돌리고 있는 거야? 다리 모조리 젖어서 짜증나. 이 수업 시간에는 100% 잘 거야. 이 시간 짜증이 어떤 거 같아? 아, 저거 나쁘지 않은 생각이야. 어? 시계 왔어. 어? 1일 다이어트 실패. 결심한 지 6시간 다돼서 실패. 맛있는 고기 간장밥 이거 많이 해줘. 진짜 맛있어 보인다. 오마이갓. 너무 맛있네. 어? 너무 맛있네. 앞머리 이유는 앞머리 포인트. 이 정도 앞머리는 돼야 밖에 나가면은 안 먹겠다고 해놓고서는 나 다 처먹었고. 클리어. 아니야, 클리어 하자. 앞머리. 너무 배불러. So full. 이따 봅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제 하루를 다이어트를 해봤어요. 오늘 화보 촬영이 중요한 게 있어서 어제 하루를 다이어트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냥 오늘은 그거에 덧붙여서 화보 촬영을 하는 브이로그를 찍어볼 거예요. 두 발로 촬영을 하고 이게 첫 번째 의상이고 두 번째 의상은 다른 의상입니다. 자, 머리까지만 하고 나가볼 거예요. 촬영을 하러 가기 전에 학교를 가야 돼서 아침이 많이 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무료로 그냥 취미로 촬영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촬영을 몇 번 맡겨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한테 돈을 줘서 촬영을 해보는 처음이에요. 뽕이 산 게 보이시죠? 여기랑 여기 차이. 저는 지금 촬영 때문에 이제 선유도 공원에 왔고 왔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차에서 빼빼로를 먹었고 카페테리아로 가서 촬영자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저렇게 출사 나오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단풍이 너무 예뻐요. 사진을 찍는 이유는 뭔가 제가 가장 아름다울 그리고 예쁠 20대의 그 순간을 내가 그냥 셀카로 찍고 보정하고 이런 거 말고 남이 찍어준 그리고 좀 전문가가 찍어준 사진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 여유가 좀 있을 때 그렇게 찍어두면 제 나중에 한 30, 40대 때 좀 늙어서 사진 보면서 그때 그랬지 나 이때 예뻤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고 싶어서 찍는 겁니다. 한번 가볼까요? 머리를 이렇게 귀 넘기는 척. 저는 지금 촬영이 끝나서 다시 옷을 갈아입었어요. 오늘 촬영 되게 잘했고 과연 어떤 사진들이 나왔을까 보시죠. 쇼! 사진 잘 보셨나요? 저는 오늘 청담에 있는 MCM 행사장에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기까지 갔다가 오늘 하루 브이로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저희는 와우! 코가 눈이 불었네? 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네, MCM 플렉스 스토어였고요. 가보겠습니다. 아, 네. 그거 봐, 보헤미안 랩소디 싱어로 멋있어 보이겠다. 단단이잖아. 귀여워. 네, 지금까지 유튜버의 촬영 일당 하루였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재밌게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